양희성과 고려대학교의 양희성, 서울. 제가 양희승을 막는 스타일이었죠. 수비수로. 양희승은 공격, 슛으로는 슈타. 대학교 때는 던지면 다 들어갔어요, 양희승 형이. 미치겠는 거죠, 나는. 양희승 선수는 슛만 쏘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플레이도 해요. 공 없을 때 하는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건데. 김훈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뭔가 모르게 좀 느린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은. 디펜스도 은근 못하는 것 같은데도 잘 했던 그런 선수로. 우승에 근접할 것 같은 팀은 Y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정답은 나와 있는 거죠. 이 팀을 만약에 이기게 되면 다른 팀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약간의 선수 시절로 돌아가서 승부욕이 좀 저도 발동이 되고요. 이번 버저비터를 통해서 꼭 저도 다시 한번 선수로 돌아가서 우승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또 우승 후보로 꼽히는 그 양희승 감독님 팀. 양희승 팀이라고 저는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양희승 팀은 더 강하니까 키 크고 막 운동신경 좋아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 그 팀보다 강한 거는 솔직히 없어요. 이번에 포지션은 슈팅 가드의 포지션이고 그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정진훈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픽으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난 받아들일 수 없겠지. 나도 맞춤 보자. 신입 배우 오승훈이라고 합니다. 기동력을 갖춘 센터를 원했고 적합한 선수가 문수인 선수라고 생각이 돼서. 감독님 오실 때까지 음악 좀 틀어놓자, 분위기 좀 업시키게. 감독님 딱 들어왔을 때 우리 보고 오씨 얘네 되게 신세대네. 농구하러 오는데 스피커 없으면 되나? 아, 여기서 나온 거야? 야, 이거 들으면 되게 되는 거 아니야? 야, 음악 있으니까 우리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 알아? 야, 되게 멋있어 보여. 글쎄, 우선 다들 젊고 잘생겼고 활기가 넘치는 거 같고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형들 일단 다 밝고 힘들어요. 근데 괜히 막 나이 때문에 밀렸다 뭐 이 얘기가 좀 듣기 싫어서 그냥 끝까지 뛰려고 해요. 자, 우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양희승 감독님은 이렇게 성향이 어떨까? 품체에서 묻어나오시는 그 빡셈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세대 때보다 오래전에 더 유명하셨던 분이시라. 아, 양희승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부족하네? 지금 스케줄 때문에. 근데 이게 뭐 팀 훈련인데 한 사람이 펑크 내면 팀 훈련이니까 팀 전체가 기합받는 거 아닌가? 노영구 형 넘어가면 쟤 넘어가네? 나도 그래도 되겠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네. 그래서 오늘은 얼차례로부터 시작하자고. 뭐야, 이 첫날부터. 죄송합니다. 첫날부터 이게 개인 운동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은 내가 아저씨, 아저씨, 제일 늦게 온 아저씨. 예. 일어나봐. 이 장난이에요. 이래서 되겠어? 안 돼. 팀이 발전할 수 있겠냐고 이래서. 죄송합니다. 어? 나 일어나봐. 저기요, 한 사람 보충해 줄 수 있죠? 한 사람 보충해 줄 수 있죠? 선수, 나 저 아저씨랑 운동 못 하겠어. 바꿔줘. 너무 당황했어요. 아, 진짜 실수하면 안 되는 감독님이다. 나 오늘 큰 잘못한 거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죄송합니다. 아저씨, 이건 팀이야. 늦으면 예.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이번 한번 그냥 넘어갈게. 예. 몰래 카메라.
한 명이 부족하네? 지금 스케줄 때문에. 아 진짜? 아니면 감독님 몰래카메라 하는 거 어떻습니까? 한 명 바보 만들기. 머리 맞고 있어, 머리 맞고. 그거 괜찮네. 그래, 그걸로 가자, 그러면. 아, 그러게 느껴보 그러세요.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몰래카메라 이런 거 당해봤어요. 기뻤어요. 기뻤어요? 기뻤어요. 왜냐면 이런 걸 나를 위해서 준비해줬다는 거. 우리는 딴 팀에 비해서 젊잖아. 네. 신나게 진지하게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훈련하자고.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속공 연습을 할 거야. 속공 연습. 우리는 무조건 빠른 공격. 네? 우리 팀이 제일 젊다 그러던데? 일단은 닥치고 공격이에요, 그냥. 일단은 속공이 첫째 공격 옵션이기 때문에 빠른 트랜지션을 이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 스타트를 하면 지능이 가보. 이 코치한테 패스. 이 코치한테 패스. 이 코치 내 옆에 있잖아. 저 볼이 떨어지기 전에 이 사람은 리바운드를 잡는 거야. 이 라인을 꺾어서 나는 또 뛰는 거야. 이 패스. 여기서 내요. 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끝날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가운데 사람이잖아. 네. 여기서 뛰어야지 또. 모든 사람은 여기서 출발이야. 이쪽에서 리바운드 하고 여기 주는 거죠. 어, 여기 주고 가운데니까 어. 뛰면 되는 거고. 어. 그렇지. 좋아. Y팀의 주장 신인 배우 오승훈입니다. 제가 뽑을 1순위는요 오승훈입니다. 잘했어, 잘했어. 좋아! 앞에 사람들이 길을 잘 봐. 그 앞에 사람만 따라다니면 돼. 그렇지. 그럼 쉬워. 파이팅 합시다. 승훈이는 말할 게 없어요. 대학팀의 선수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고! 자, 승훈이 돌고! 이쪽, 이쪽, 그렇지! 더! 슬라이드, 슬라이드, 슬라이드!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가 뭔데 저기 와서 나와?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머리가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한다. 제대로 이해하는 승훈이 하나뿐이야? 이게 전부 다 딸리나? 형님 보시고, 형님 보세요. 아니 뭐만 하면 주저 안 줘? 뭐 했어 어제? 아침에서 잤습니다. 진훈이 백코스 수비! 이해했어 당신? 네,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진짜로? 네, 예, 예. 오, 알았어. 승현, 왜 이렇게 뭔가 어색해, 왜?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 네, 확실해? 네. 방금 설명했는데 내가 내요, 뭐? 뛰어, 뛰어! 수인이가 딸리네. 쟤도 딸리네. 잘하는데? 얼굴만 생겼지 딸리네, IQ가. 패턴이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자꾸 뭐 바보라 그래가지고. 야, 원래 안 그러는데. 개판이구만. 야, 개판이야. 아니,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전술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피곤한 거 안 보여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야, 승윤이 형! 승윤이 형, 이거! 어, 3번, 빨리, 승윤이 형, 3번! 현동, 믿어! 아, 승윤이 형, 하이! 승윤이 형, 하이! 크리스, 아이고. 아우, 씨. 아우, 다시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 이게 뇌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생각만 많고 바보가 된 기분. 전술은 항상 어렵고 잘 안 되거든요.
서봐. 그렇지. 승윤이 형 나와야지. 스위치 스위치. 현우 형 이쪽. 컷 컷 컷. 아 씨. 진짜. 두 번째 연습이라 안 맞아요 서로.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것 같고 두 번 정도만 더 만나서 시합을 더 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카리스마 있어요. 지시 딱딱딱 해주고 콜을 바로바로 하고 나머지 팀원들이 좀 못 받쳐줘서 미안한 마음. 포인트 가드로서 되게 역할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 좋아. 잘했어 수인이. 수인이 오늘 뭐 리바운드도 그렇고 안에서 몸싸움도 그렇고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잘해줬어요. 제가 또 IQ도 높고 바보 아니거든요. 또 잘 보여드릴게요. 아. 무영이요. 무영이는 무영아 씨! 이라 씨! 솔직히 오늘 완전 실망했어요. 진짜. 아. 좋아, 무영이 좋아. 아! 무영아 씨! 이라 씨! 너 rien de rien. 죄송합니다. 이라이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씨! 아우! 아우! 솔직히 키가 아까워요. 노마크를 놓치고 나중엔 자신감이 없으니까 골 밑에서 패스를 한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우선 겁부터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어떤 사람한테 욕 먹어봤어요. 무영이! 무영이! 에이! 무영아! 무영아! 아 저는 오늘 계기로 KBL, WKBL 선수들 절대 욕하지 않기로 했어요. 뛰어! 뛰어! 무영이! 자기 맨투맨 빨리 찍어! 빨려! 아 빠져야지! 아. 에이! 아우 씨! 아우! 저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떨어져 지금. 좋게 발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